자, 1136번입니다. 자, 단락을 나눠요. 자, 빈칸 문제입니다. 자, 빈칸 문제는 일단 단락을 나눠 놓고요. 자, 1, 2, 3, 4를 보는 거예요. 자, how it 자, can protect nature. 그것이 자, 어떻게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가? What overall 자, 전반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자, what is sales behavior? 그 판매 행동은 자, 무엇과 같은가? 그다음에 how it is connected? 자,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지구와 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이에요? 그것의 합리적인 주기 is lifetime 그러면 뭐 생명 그냥 주기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합리적인 주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되는가에 관한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빈칸 문장을 봅니다. 만약에 빈칸 문장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자, thinking this way about product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will change. 변화시킬 거예요. Your perception. 여러분의, 자, 인지, 인식입니다. 뭐에 대한 인식이냐? 요거에 대한 인식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물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자, 변화시킬 거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변화시킬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읽어야죠. 이제 두 번째 단락, 여기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When I started to see, 자, 내가 보기 시작했을 때예요. 자, 우리 product. 자, 모든 물건을 내가 보기 시작했을 때야. 자, started to see. 얘, 여기까지가 동사입니다. 얘를. 자, 오늘 shell. 자, 선반 위에 있는 물품을 보기 시작했을 때야. 자, 뭐로 보기 시작했냐? 이걸로 본 거죠. as. 뭐뭐로서입니다. 자, pile. 더미. 무더기예요. 여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만큼을. 요만큼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야. 자, 원자재입니다. raw resources예요. 그것들이 만들어졌던 자, from 이거예요. 자, from which they are made. 그것들이 만들어졌던 원자재의 무더기로, 더미로 자, 물, 그 선반에 있는 물품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 나는 began thinking이에요. 이런 사물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다음에 had appreciation 자 평가를 갖기 시작했어요. 뭐냐? What went into them이요. 그것들 안에 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instead of thoughtlessly 그러니까 생각 없이 buying a paper towel 그러니까 우리 그 공용 화장실 갔을 때 보면은 세면대 위에 있는 이런 페이퍼 타월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는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아, 이런 그 일회용 이런 타월을 사는 것 그냥 생각 없이 일회용 타월을 사는 것 대신에 자, I imagine 자, 나는 자, 생각을 한 거예요. 얘를 뭐로 생각했냐? as 뭐뭐로서 생각하는 거죠. forest of tree야. 이렇게 1번이에요. 자, forest of tree. 그러니까 숲속의 나무? 그러니까 나무의 숲 그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숲속의 나무 뭐이 정도가 좋겠죠. 그 다음엔 자, huge pile 덤이에요. paper collected예요. 재활용 센터에 있는 이런 재활용 센터에 이렇게 collected된 수집된 그 요만큼이 하는 일이 네, 요만큼이 하는 일이 앞에 테이블 종이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재활용 센터에 이렇게 수집된 아주 그 거대한 더미의 종이 이제 이런 걸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자 물건이 물품이 뭐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자 이런 걸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이제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내용을 보면 복수의 답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의 질문을 다시 볼게요. 자, we don't generally think.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 상품을 요거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물품들을. 변형된 이런 그 resource, 자원, 이런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자, it's common.
자, 얘가 동사입니다. 가져진 주어예요. 일반적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to have limited impression이에요. 그러니까 갖는 거죠. 얘가 진짜 주어입니다. 얘가 진짜 주어예요. 그래서 제한된 인상을 갖는 건 일반적이에요. 자, 요만큼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이 문장이요. 자, 너 프로역인데 그러면 자, we buy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사는 물품들 여기까지요. 우리가 사는 물품들은 여기 온다예요. 온다. 온다는 제한된 생각은 일반적이다는 얘기죠. 어디서 오냐? 스토어나 팩토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가 괄을 닫아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거예요. 여기 가져진 조입니다. 이렇게. 아, 가져진 조가 아니라 여기 이제 앞에 제한된 이상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자, 다시요. To have limited 이게 가져진 이게 진짜 주고 이게 네모가요. 제한된 인상을 갖는 거는 일반적이다. 근데 제한된 인상을 꾸며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대절을 먼저 해야죠. 자, 우리가 사는 상품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물품들은 상점이나 공장에서 온다는 제한된 인식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상품들은요, 천연자원, from Earth, 지구의 지상에 있는 천연자원에서 오는 거예요. 하이픈 예를 들어 이제 원유, 그다음에 금속, 뭐 다른 재료들, 뭐 나무들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이런 다른 자원에서 실제로는 모든 물품들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물품을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다른 물품에서 온다는 이런 생각을 선반에 있는 이런 모든 생각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아, 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 없이 이런 종이 타월을 사는 것 대신에 나는 종이 타월에 대해서는 숲속에 있는 나무들 혹은 재활용센터에 수집된 거대한 종이 더미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체인 바꿨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의 인식입니다. 자, 물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바꿨고 또한 무언가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 보호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건은 이런 천연 자원에서 온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3번 판매 활동에 대한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4번은 말이 되죠. 왜?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이 천연 자원들로 모든 물품들이 시작이 된다니까 얘는 가능성이 있죠. 합리적인 그 주기, 생활 주기가 얼마나 되는가 말이 안 되죠.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락만 읽고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안에서는 뭐 1번도 될 수가 있고요. 뭐 2번도 될수 있고요. 3번, 5번은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복수의 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빈칸 문제 중에 좀 어렵습니다. 자, 1137번이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에요. 그러면 단락을 나눠놓고 봐야죠. 왜냐? 이 요약문 문제는요, 보통 이렇게 단락을 나눠놓고요, 여기서 A를 찾아요. 첫 번째 단락에서 A를 찾고, 두 번째 단락에서 B를 찾습니다. 자, 볼게요. 역경, aspiration, 이러면 열망이라는 뜻입니다. aspiration, 열망이요. 비극, 혼돈, 야망. 다음 얘는 낙관적인이고요. 다음 좁은. 아, 요건 되게 쉬워요, 문제가. 왜 그러냐? A나 B 중에 A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A에 들어갈 말을 찾으면 얘는 1분 안에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두 개씩 놓는 게더 어려운 거예요. 자, 낙관적인 좁은. 자, 그 다음에 화살표 문장을 해석을 해야죠. 만약에 화살표 문장을 해석을 못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자, history, 자, full of A예요. A로 가득 찬 역사는 내가 이렇게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현재의 어려움을 이런 걸 가지고 왜 이야 이런 걸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직면하도록 가능하게 한다.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플롭 A 괄호 묶고 하는 일은 히스토리를 꾸며줘요. A로 가득 찬 역사는 내가 이런 B에 대한 이런 시각이 되겠죠. 이런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직면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역경, 열망, 비극, 혼돈, 야망 요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볼게요. 자, The pages of history. 역사 나왔죠? 요 문장 맞죠? 자, Fairy Shriek. 아, 정말 중요합니다. Shriek은 뭐냐면 고함 치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 아, 보통 이제 그 동물들이 내는 이 고함 소리를 Shrie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소리 지르다, 고함 치다 이런 얘기야. Tragic Terrible War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괄을 열어야지 이렇게요. 이렇게 볼까요? 자, 오브에 걸리는 얘기입니다. 자, 오브에 뭐가 걸리냐? 오브 묶을게요. 이렇게 여기까지요. 이게 오브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거에 비극적 이야기로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죠. 비족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그 페이지는 아주 꽤 상당히 전쟁, 기아, 가난, 인간의 inhumanity to man이에요. inhumanity 그러면 비인간적인 행동이에요. 인간에 대한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 이런 거에 비극적 이야기로 고함을 치고 있다. 소리 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로 가득 찬 역사는 역경, 열망, 얘는 되죠. 혼돈, 야망, 안 되죠. 좀 이해가시죠? 자, 이런 걸로 가득 찬 이야기로 Shriek, 고함 치고 있다, 소리 지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fter reading history, 이런 역사를 읽은 후에 I realize, 자, 나는 인식을 하는 거야. That, 자, bad죠. 나쁘다죠. As conditions are now, 자, 상황이 지금만큼 나쁘다 하더라도 라고 하는 의미가 that 이하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냐? 뒤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문장입니다. that부터는요. realize 되시니까요. 얘들은요. 그들은요. 자, they are 무한하게 better than 과거의 상태보다 과거의 상태보다 they used to be입니다. used to be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요. 자, 과거의 상태보다 그것들은 앞 문장이 뭐가 되겠죠. 그것들은 무한하게 better 더 좋다 이런 얘기죠. 무한하게 더 좋다요. 그죠? 그러면 좋으니까 B한 시각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가능하게 한다죠. 딱히 안 되죠. 정답은 그냥 1번이 나왔죠. 안 되고 안 되고 정답은 네, 1번이 됩니다. 왜 그러냐? 자, 다시 볼게요. 자, 이런 역사를 읽은 후에 나는 자 대야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배드 앞에요. 상황이 지금만큼 나빠도 그것들은 과거의 상태보다 무한하게 더 좋다라는 걸 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enable 가능하게 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형식으로 써요.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목적어가 부정사하는 걸 가능하게 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방금 이야기한 자 상황이 지금 나쁘다 해도 얘는 무한하게 과거의 상태부터 또 좋다는 걸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은 그러한 거는 내가 현재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죠. 자, 다시요. 현재 어려움을 in proper perspective예요. 적절한 관점에서 직면하도록 보고 직면하는 걸 가능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인식하게 한다는 얘기죠. That world 전체로서의 이러한 세상은 지속적으로 growing better 지속적으로 이만큼의 농사입니다.
is constantly growing better. 더 성장하고 있다 하는 거를 인식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인식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 enable 목적어 1번. 얘가 1번이고요. to see가 그다음에 to realize 2번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역경으로 가득 찬 역사는 내가 자, B한 시각으로 이런 것들을 직면하게 해준다는 얘기니까 정답은 1번이죠. 자, 1138번입니다. 자, 또 이제 빈칸이에요. 단락을 나눕니다. 기본 단락을 나누는 비율은 자, 6대 4입니다. 그런데 얘는 첫 번째 단락에 빈칸이 있어요. 이렇게 6대 4로 단락을 나눠 놓고요. 자, 얘를 일단 1, 2, 3, 4, 5를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 못 읽어요. 그럼 이 문제는 못 풀겠죠. 자, 얘를 읽었어요. 자, 다음에 여기 읽었어요. 자, 그러면 비교문 찾아야죠. 비교문은 무조건 뒷문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뒷문장을 읽어요. 짧아요? 그럼 하나 더 읽어요. 자, 이렇게 읽어요. 자, 이렇게 답이 나왔다고 쳐요. 틀림없이 이렇게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고 실제 수능에서는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을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크로스 체크하는 의미로 한번 읽어준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빈칸 문제는요. 그러니까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자, 위에다 읽었어요. 1, 2, 3, 4를 안 읽으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위에 지문을 읽고 1, 2, 3을 읽었더니 얘가 몰라요.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읽고 빈칸을 읽어요. 그러니까 얘를 읽고 빈칸을 읽을 수 있어야지 이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도전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동사 봐야죠. 이번에는 그냥 퍼플 색깔로 하겠습니다. 동사를요. 노랑이를 하도 많이 칠해놔가지고요. 자, 원, 자, 동사야. 이렇게. 자, 스파이럴. 거미의 그 신체,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요. 자, 헬. 자,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스파이럴스가 헬프 다음에 모브가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오형식인 거예요.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이에요. 두부 정사나 동사 원형. 스파이더가 무브 하는 걸 도움을 준다는 얘기야. 그들의 먹이를 쉽게, 다시요. 거미들이 그들의 먹이를 쉽게 이렇게 옮기는 걸 도와준다고요. attract, 이끌다, 유혹하다 이런 얘기야. 얘를, bird나 insect을, 거미의 줄이죠. 웹이니까. 거미 줄입니다. spiders web 그러면 거미 줄이에요. 예, 원래는 웹 그러면 망이죠, 망. 그물, 망,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미줄로, 이끌어요. 유혹한다, 이런 얘기고요. chain, 자, 그들의 색깔을 바꿔요. 이걸 하기 위해서요. escape, 벗어나기 위해서죠. 자, natural, predator, 그러면 천적입니다. 그러니까, 천적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그들의 색깔을 바꿔요. 이걸 이제 보호색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많이 나와요. 자, prevent 목적어 from ing 맞네요. 자, prevent이 나오면 방금 선생님이 그 무의식적으로 했죠. prevent 목적어 from ing라고 했죠. 이렇게 정말 많이 나와요. keep 목적어 from ing예요. 목적어가 ing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얘가 ing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즉, 새들과 큰 곤충들이 그 거미줄을 손상하는 거를 가로막는 거예요. 볼게요. 자, 몇몇, some kind of spiders는요, 몇몇 종류의 이런 거미들은 weave, 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옷감을 짜다 할때 weave란 단어를 씁니다. thick, 두껍고 하얀 band of scale. 그러니까, silk예요. 자, silk로 된 하얀 두꺼운 하얀색 줄을 이렇게
거미들이 거미줄을 짤 때는 실크로 된 하얀색 줄을 이렇게 짠다는 거예요. 어딜 가로질러서죠, 이렇게요. Across the center of the web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미줄이 있으면 거미줄 가운데 이렇게 예를 들어 거미줄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두꺼운 이런 뭐야 이런 밴 줄 이런 걸 하나 이제 한다는 얘기죠. 이런 그 엑스트라 밴드의 목적은 방금 이렇게 거미줄을 짰는데 거미줄에 이런 엑스트라 밴드의 목적은 무언가다 이거죠. 자, 먹이를 따뜻 이게 이제 그 스파이더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건지 스파이더가 먹이를 쉽게 옮기려고 그러는 건지 이런 그 뭐야 새나 이런 곤충을 그 이런 그물로 이렇게 끌고 오게 하려는 건지 다음에 천적으로부터 피하려고 이제 이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당연히 뒤에 읽으면 당연하겠죠. 이런 밴드는요, make 오형식입니다. 웹이 더 비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many time 몇배더잘 보이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하는 거야. 거미줄을 쳐놓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두껍게 해놓으면 그 목적은 시각적 효과를 높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 과학자들은 discover the purpose of the astral band 이것들에 대한 연구를 했죠. 자, 몸 안은 동안에요. While observing the spiders, 플로리다에는 뭐 이런 스파이더를 이제 관찰하면서 목적을 연구했어요. 노래 시대였네요. Songbird, 새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송벌드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저, 사실 저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뭐 새, 뭐 나무, 식물, 동물, 뭐 산, 강, 바다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송벌드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산현적 의미는 명금이라고 하는 거 명금. 알 수가 없죠. 아마 우리가 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런 새는 체인지한 거예요. 그들의 flight direction을 갑자기 바꾼 거예요. Just before, 직전에요. Fly in, 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Mark도 왜 없어요? 표시가 된 이런 그물이죠. 표시가 된 거미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직전에 change direction이에요. 방향을 바꿨어요. 아마도 이 white band는요, seam, 모범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크로, 표시로요. 표시로. warn up, 경고하다는 얘기예요. warn up, 경고하다. 새들에게 이걸 경고하는 거죠. 이렇게. 그 웹을 tear, 이렇게. 찢다, 이런 울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눈물 흘리는 울다도 되고요. Tear toward tone 그러면 종이 찢는 거할때그 찢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부수다, 파괴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거미줄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새들에게 경고를 하는 이런 표시로서 제공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 그럼 답이 나왔네요, 그죠? 이거 안 되고요. 스파이더가 먹이야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그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얀 줄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새나 곤충을 이렇게 이끄는 것도 안 되고요. 이렇게 이끄는 거에 반대가 되죠. 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색깔 변화 말도 안 되고요. 그쵸? 5번이 되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프리밴드 목적 어플은 아닌 줄쓴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죠. 새들이 그 거미줄을 손상시키는 거를 가로막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얼핏 보면 그렇게 안 보이죠. 예방하다니까 이제 그나마 가능한데, 네.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자, 39번이요. 자, 다음 글의 제목을 알려진 거예요. 단락을 나눕니다. 자, 불평이요. 자, 1번. 자, 비생산적인 커멘트는 뭐냐면 논평, 언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 말이라는 얘기죠. 비생산적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불평은 뭐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불만족이에요. 그때 리즈가 동사니까 리드 투예요. 그러니까
밑줄 치는 게 주어입니다. 직장에서의 불만족은 창의성을 이끈다. 네. Why do people complain? 그들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이유고요. How to be satisfied? 자, 만족되는 방법이죠. Within. 불만족 속에서 자, 만족하게 되는 방법이고요. 자, 뿌리, 근원, 원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지속적인 불평이에요. 자, even where, 자, solution, 해결책이 존재할 때조차 혹은 could be, develop, 자, 해결책이 존재하거나 발전될 수 있을 때조차 complainer,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does not intend to be one, 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한 원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자, push for, implement, 그러면 실행하답니다.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려고 push, 노력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다시요. 해결책이 존재하거나 해결책이 개발될 때조차 불평을 하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거나 실행하려고 노력하려고 하지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에 의도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무언가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자, complain은, 자, weather 뭐 이런 건, 자, which 다 동사를 찾아야 돼요. 동사가 어딨냐? 아, simply distraction이에요. 이렇게 이게 산만이죠. 다시요. 자, 무언가에 대해서 불평이 불평. 자, weather, 날씨나 직장이나 집에서의 문제. 자, 이거는 수행이 부족한 거죠. 해결을 향해 만들거나 노력하는 수행이 부족한 뭐 이러한 무언가에 대한 불평하는 것은 단지 distraction이에요. 산만입니다. 자, earshot이에요. earshot은 뭐냐? earshot은 뭐냐면 소리가 들리는 범위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지 아, distraction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행하지 않는, 수행하지 않는 불평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얘기죠. 1번이죠. 자, 불평에 관한 얘기입니다. 불만족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불평은 이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불만족 안 되고요. 지속적인 불평은 문제, 내용은 불평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않는 불평은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없다는 얘기니까 비생산적인 그런 논평이다. 1번, 5번 중에는 1번이 더 좋죠. 정답 1번입니다. 1140번이요. 역시 단락을 나눕니다. 자, critical listening. 자, 비평적 그 듣기는 pay, 비용을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비용을 지불한다. pay. 다음에 더 잘 들으면 더 잘 듣고 자, 덜 이야기하라 하는 얘기고요. 불평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얘가 동사예요. 레. 협상은 긴장을 줄여주고요. 너 자신을 바꾸면 세상을 바꾼다. 자, he did realize, 강조예요. 자, 요 문장입니다. 무조건 요 문장이 중심 문장이에요. 어떻게 하냐? did realize. 그는 his lag을 인식한 거야. 지식. 뭐에 대한? foreign market이야. 아, 또 그러나도 있네요. 해외 시장에 대한 그 지식의 부족을 명확하게 인식을 한 거야. 그리고 어느 날, 그는 asked. 트레이더에게 하나를 물어본 거죠. 이 트레이더에게 사용식입니다. Simple question. 가격에 대한, 가격을 정하는 거. Price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결정에 대한 간단한 질문. 사용식이에요. 트레이더에게 뇌물을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트레이더는요. Spend 몇 분을 자, explaining 자, 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소비했고요.
심지어 suggest. 토공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랬어요. End of the day. 자, 하루 후에, 그러니까 일과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다시요. 어느 날 이 사람은 그 외국 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인식을 해서 어느 날 트레이더에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트레이더는 몇 분 동안 설명을 하고 심지어 아예 일과 끝나고서 야, 그 얘기를 다시 하자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통찰력을 주었다는 얘기죠. Provided an important insight. 통찰력을 써요. 그 매니저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줬고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Learn, 배웠다고요. Stop talking all the time. 말하는 걸 멈추고 begin listening, 듣는 걸 배우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어요. 일단 이러한 변화를 만들었을 때 그는 begin to learn,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배우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은 question, 얘는 질문하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의를 제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의 요청에 덜, 훨씬 적게, 더 적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얘기예요. 요약하면 사람들은 그를 begin to trust, 신뢰하기 시작했다. 말하는 걸 멈추고 듣기 시작했더니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답은 2번이에요. 수고했습니다.